네, 안녕하십니까. 좁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판타스틱 괴물, 액체 괴물을 사왔고, 이 여러 종류의 액체 괴물을 사왔습니다. 네, 그럼 우선 여러 종류의 액체 괴물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우선 이걸 뜯어주고요. 파주 빨초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우선 제가 초 아, 우선 좋아 주황색을 먼저 뜯어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로 제가 풍선을 불어보겠습니다. 네, 좀더 올리겠습니다. 손에. 제가 풍선을 불어보겠습니다. 이게 손에 너무 잘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다시 넣어주고요. 다시 안에 넣어줍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다 굳어 있습니다. 우선 그다음 소주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판타스틱 괴물이라 돼 있는데 절대 먹지 마세요. 네, 열어봤겠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걸 딱 눌러주면 됩니다. 어떻게 딱 치우려고 하니까 바로 떨어지냐. 네, 잘리군요, 계속. 네, 이렇게 제가 이거를 다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 열어봤는데, 실제 액체 괴물보다 한두배 정도 더큰것 같습니다. 요즘 손이 이 정도거든요. 이게 손에, 이렇게 하면 안 묻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묻어요. 근데 이제 저거 이걸 넣을 때가 문제죠, 이제. 우선, 자로. 근데 이 자가 이상합니다. 이게, 비니 자 같고, 씨. 이거를 조금씩 떼어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막힐 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미치겠네. 이거 안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들어가라고. 씨. 네, 우선 제가 이걸 다 넣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다 넣어봤습니다. 한 50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이거에 그냥 모양은 딱 모양 전시해놓긴 좋은데, 빼고 다시 넣을 때,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빠지는데, 넣을 때가 제일 힘든, 넣을 때는, 뺄 때는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넣을 때는 이거를 우선 딱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안 들어가면 이걸 그냥 쭉쭉 넣으면 됩니다. 네, 이거는 1,000원으로 팔고 있지만, 이건 안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는, 이거 냄새가 해꼬졌네. 네, 아까 다시 노란 색깔 그때 뺐는데 다시 이 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오씨 이렇게 통 비었습니다. 여기도 와. 네. 네, 이상 접수했습니다.